안녕하세요.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. 부드러운 음색의 색소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오늘 모실 분은 20년간 외항선을 타고 세계를 누비다가 교수를 거쳐서 지금은 셰프가 된 분입니다. 이분의 인생 전반에는 바로 색소폰이 함께했다고 하는데요. 오늘 강희영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강희영입니다. 지금 넥타이에도 색소폰이 있고 손에도 색소폰을 꽉 쥐고 계신데요. 와, 이 사랑하는 예. 마음이 느껴지거든요. 이 색소폰이랑 함께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49년째 색소폰을 곁에 두고 있습니다. 이 악기들이 소리가 다 다르고 다양한데요. 이 색소폰 어떤 소리에 그렇게 매력을 느껴서 오랜 시간 하시게 되셨어요? 저는 엘토색스를 손에 넣는 순간에 찰리 파커라는 연주자를 접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연주한 것 중에 썸머타임을 전혀 다른 사람과 달리 연주를 해요. 그거 한번 잠깐 불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보통 썸머타임은 이렇게 연주하는데 찰리 파커는 그렇게 연주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이런 부분들이죠. 이건 굉장히 어려운 연주인데요. 근데 그 매력적인 게 이제 음색뿐만 아니라 코드도 굉장히 진보된 그런 좀 더 표현의 영역이 확장된 거죠. 좀 탁 하면 바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. 이거 악보도 네. 다 그럼 외우신다는 얘긴데 그럼 이거 모든 곡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? 암보하는 게 있고요. 보통 암보하는 건 5천 곡 정도는 암보를 하죠. 우와. 네. 그럼 선생님 머릿속에 5천 곡이 다 있는 거예요? 네, 있어요. 우와. 이거를 그러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그렇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나요? 연습을 하면 저절로 그러니까 20번을 똑같은 마디를 연주하면 외워져요. 40번 연주하면 거의 평생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그 기억이 남는 거죠. 20여 년간 외항선을 타셨다고 들었는데요. 이렇게 색소폰에 빠져 계시다가 외항선은 어떻게 타게 되신 거예요? 저는 수산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배를 탔어요. 근데 전 당연히 음대를 가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. 음대는 그러니까 제가 벌어서도 다니기 벅찼기 때문에 음대는 포기하고 수평선 너머에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확신 아래 배를 타고 갔죠. 이 외항선 타시면서 항상 색소폰 많이 부셨겠네요? 아니에요. 선내에서는 이제 그 익수자라 해가지고 물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서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악기를 불 수 없어요. 그런 건 이제 지켜야 될 그런 거죠. 그럼 언제 불어요, 악기를? 이제 상륙했을 때 항구에 나갔거나
아니면 회식하는 자리에서. 외항선 타고 이렇게 해외 많이 나가시니까 거기서도 색소폰 많이 연주하셨어요? 있긴 있었는데요. 네, 그 얘기 좀 해주세요. 너무 궁금해요. 기릉에 들렸었는데, 기룡? 어디에 있는? 타이베이 옆에, 아, 대만 대만인데. 타이베이 옆에 기릉이란 항구가 있어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제 동료들하고 같이 나가서 술을 한잔하면서 나발을 부르는데, 색소폰을 부르는데, 나발을 나발, 보통 나발을 분다고 부르셨다. 네. 하죠. 색소폰을 부르는데, 그때, 나가사키 출신의 선원이, 일본 선원 옆에 오.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선원을 위해서 나가사키와 교무함에 닿았다. 그러니까 나가사키는 오늘 또 비가 내리네. 그 노래를 딱 들려줬어요. 연주를 해주니까 이 선원이 맥주를 한 박스를 저희들 테이블에 갖고 오셨어요.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거려 그랬어. 연주해드릴까요? 네. 다른 나라에서 연주하셨을 때도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? 프랑스에 제가 1994년도에 유학을 갔어요. 오, 형님, 형, 유학을 예. 가셨어요? 아, 제가 그때 그한 10년쯤 됐었거든요. 외항선 외항 타신지요? 탄지가. 네. 그래서 나도 이제 공부를 더 해야겠다. 그래서 40살에 프랑스로 와, 유학을 갔어요. 네, 마흔살이에요? 40살에. 여기 한국의 해군 생도들이,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쉘부리에 기항을 하는데, 그때 한국전에 참전했던 프랑스 그 노병들을 모셔서 함방 파티가 있었어요. 그때 거기서 마이웨이를 연주했죠. 와, 마이웨이 한번 청해도 될까요? 거의 인생 전반? 인생 전반 넘어서까지 지금 이렇게 색소폰이랑 함께하고 계시는데, 색소폰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 중에서 애환이 블루스한 거, 그 다음에 고통받는 거, 고민하는 거, 뭐 고뇌,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악기거든요. 혹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? 요건 이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만약에 악기를 불면 이렇게 소리를 낼 거예요. 약간 악보대로. 심심한 맛이 있네요. 아주 그러니까 심플하죠. 근데 여러 감정을 실으면 음을 높이고 낮추고 끌어당기고 닿을 듯말듯 그렇게 딱 이렇게 꽉 잡지 않고 이렇게 닿을 듯 말듯 하다가 탁 도달하게. 연애할 때 약간 밀당이랑 비슷한데요? 그거보다 더 진한. 혹시 그런 다양한 주법의 매력들 중에서는 가장 자신 있는 게 있어요? 에이스 캐논의 로라 같은 거죠. 80년대에는 그 곡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.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연주를 안한것 같은데 연주하기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. 오, 그 어려운 걸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? 아, 그렇죠. 어떻게 조금 다른 주법으로 연주하시나요? 그 곡을? 에이스 캐논처럼 연주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턱의 변화가 굉장히 많고
이렇게 듣기만 해선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색소폰과 함께하는 삶이랑 색소폰이 없었을 때삶 차이가 나나요? 어떤가요? 색소폰이 없으면 심심하죠. 심심하고 일단 색소폰을 불게 되면 어떻게 부를까를 고민해요. 그러면 뭔가 새로운 주제가 생기죠. 연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. 그리고 내 감정을 고스란히 얘가 전달해줘요.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. 그래서 요 마우스피스에서 하루에 15분만이라도 얘를 가까이 하면 인생 자체가 15분 동안만큼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? 색소폰이랑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삶을 사실 것 같은데요. 앞으로는 어떤 계획 있으세요? 지금까지 제가 거의 약 3, 40년 동안 여행을 하거나 항해를 하거나 하면서 모아두었던 재즈 이론서들과 악보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. 연습과 공부와 연구. 그러면서 제가 체득한 그런 기술들을 다른 사람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. 그게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삶 동안에 하고자 하는 그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.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색소폰이 약간 동반자이자 반려 악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. 한 몸이신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좋았고 연주하실 때그 환하게 웃음 짓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여서 저까지 행복해졌습니다. 오늘 이렇게 멋진 연주와 이야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